너 이래가지고 언제 불 피고 자라는 얘기야? 지금 다 식어가지고 말이야. 아버지 이렇게 잔소리 하실 건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시끄러워, 빨리 깨. 아, 나 못 하시라거든요, 저는. 오, 야. 조금 이제 허기 드실 시간이니까 식사하러 가시죠. 아, 그쵸. 오케이, 가자. 아버지, 뭐, 어떤 거 드세요? 아. 제가 오늘은 다 들어드릴게요. 드시고 싶은 거 다. 오. 너는 뭐 먹으려고? 저는 단양이 오면 전통시장을 꼭 가보고 싶었어요. 특산물들이 되게 유명해서 여기 오면 꼭 가야 돼요. 아, 좋죠. 시장 음식도 맛있고. 단양의 육종마늘이 굉장히 유명하고. 우와. 일단 흑마늘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진짜 저렇게 까맣군요, 흑마늘. 마늘로 만들어진 음식들도 되게 맛있어요. 진짜 맛있겠다. 또 마늘 하면 또 몸에 좋으니까 아버지도 꼭 드시게 하고 싶어서 좀 시장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효자예요, 우리 민호 씨가. 효자예요. 이야.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팬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향이 들썩들썩하네요. 마늘 순대라는 게 있네요. 마늘 순대. 아, 안녕하세요. 오우 맛있겠다. 근데 벌써 맛있겠다. 순대. 원래 처음 봤어요. 순대가 같이 집어넣으시고 저니까 마늘을. 저 포장하실까요? 네. 일단 몸에는 좋겠다, 그죠? 네. 이게 진짜 되게 썩어서 먹는 게 진짜 제맛이죠. 너무 맛있으신 거예요. 역시. 와. 넘치게 주시네요. 어? 아버지 닭강정이에요. 좋다 좋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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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드셔보세요. 저희가 흑마늘을 소스에 갈아 넣어서 소금을 주고. 흑마늘 닭강정. 이야. 모든 음식에 기본적으로 마늘이 다 들어가나 봐요. 더 알싸할까요? 맛이 진할 것 같아. 밥솥을 나가시고. 이것도 마늘 맛이 나면서 그지? 맛있다. 아우.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마늘 레이더. 또? 아, 만두. 아버지, 만두 드세요. 마늘 만두?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맛있겠다. 와, 지금 바로 쪄가지고. 양념을 마늘 기름으로 해서 마늘 만두. 네. 버릴 게 하나도 없구나, 마늘이. 골고루 섞어서. 아, 그 섞어서 드시면 좋죠. 사실 저희 먹을 때 뭐 네. 다른 것도 몇 개 사왔거든요. 같이 여기서 먹어도 돼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얼른 준비해 드릴게요. 네. 이야, 이야. 단양 마늘 요리들. 맛있겠다. 어떨까? 어때요? 괜찮습니까? 아버지, 파이어보다 맛있죠. 마늘이 들어가요. 아, 마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늘 많이 먹고 사람한테. 저 얘기 왜 안 하시겠어요? 아, 맛있겠다. 일단 몸에는 다 좋을 것 같아요. 몸에 좋은데 또 맛까지 있어요. 맛있다, 형님. 아, 너무 맛있네. 잠깐 쉬실 때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펜션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여기가 황토랑 나무로 지어진 집이어서 되게 건강에 도움이 되겠다. 하루만큼은 이렇게 좀 이런 데서 좀 주무시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황토 흑집으로 예약을 하게 됐죠. 이것도 패키지네, 그야말로. 잊어버렸어. 근데 저렇게 칸을 찾는 거 보면 좀 의심해 볼 만도 한데요, 아버지. 자,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아직 모르세요. 당연히. 어우, 펜션. 그렇지. 어우, 펜션. 펜션. 연기를 그리고 너무 잘하셨네. 이제 거의 자포자기 수준이신 것 같아. 가시죠. 오, 사실 황토방에서 자는 게 이렇게 몸에 좋다잖아요.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야. 네. 야. 괜찮죠? 분위기 네. 좋아. 분위기 좋죠? 좋습니다. 야, 이건 뭐 목재소 같다. 여기는 직접 장작을 패가지고 아궁이에 장작 짓자 넣고 부를 때도 막 이러다가 직접 또 장작을 요즘 저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 노동의 즐거움을 맛보는 거죠. 경치 좋고 뭐 좀 다행이다 싶었지. 들어오세요.
아, 오늘 하루 많은 일을 했네요. 야, 따뜻하게 생겼네. 아, 와, 좋습니다. 아, 냄새가 그냥 그 정감 있다. 야, 이 구두를 다 해놓으셨는데 지금 달궈 놓으면 아침까지 계속 따뜻해져서. 와, 구들장 오랜만이다. 아, 저기서 막 따뜻한 데서 하루 자면 몸이 막 다 풀릴 것 같은데요? 야, 확실히 다 산이라 좀 춥긴 하다. 그럼 오늘 장작 좀 많이 패셔야 돼. 두 분 거는 직접 패셔서 떼셔야 돼. 두 분 거는 직접 패셔서 떼셔야 돼. 네, 제가 해야죠. 오늘 아버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오늘 아버지 일단은 브레이크가 필요해서 좀 안 줘야 돼. 그럼요. 지치셨어. 이게 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뭐죠? 뭐야? 잠옷. 준비를 또 해왔구나. 잠옷. 조심하세요, 정중이 때문에. 어머, 귀여워. 쉬는 잠옷. 애들 거 아니니? 아, 요새 애들 거 그런 거 있어. 어우, 정중. 어우, 귀여워. 어우, 안 돼. 그래도 준비해온 거니까. 어머. 그래, 꼭 저러고 꼭 입으세요.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사이즈를. 아유, 아유, 어울린다, 어울려. 됐다. 아니, 뭘 입어도 어울리더라고요, 민호 씨가. 맞아요. 밖에 나가야 되잖아. 일해야죠, 이제. 그러니까 조금 더 두껍게 입는 게 좋아. 할 게 많아요. 그래, 나는 일단 별을 좀 볼게. 좀 쉬고 계세요. 여기 올라가서. 요거 이불 덮고 잠깐 쉬고 계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해. 네. 도끼질 많이 해보셨어요? 도끼질 군대에서 많이 했죠. 이제 포병이라 저희가 방열포였거든요. 네, 네, 네. 그럼 포를 방열하려면 겨울에도 언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원리가 같죠. 네. 젊으시니까 저보다 좀 붉은 눈물. 네. 아, 제가 그때 진짜 유망주였거든요. 유망주였는데. 와, 저거는 저 밑에 도망 장장 아니에요? 저거 도끼 날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네, 네, 네. 이런 느낌. 네. 나 이거 한 번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이, 저걸 어떻게 한 번에 해요? 조심하세요. 나 이런 거에 되게 진심인 편이라. 자, 아버지를 위해. 근데 장작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와. 야, 이거 너무 세다. 누우니까 또 좋네. 아, 저기 장애인이야. 이제 별을 좀 볼게. 저게 너무 좋다. 어머, 어머, 어디야 저기? 단양 어디야? 뭐야? 어, 진짜. 뭔가 입술에 되게 오렌지빛 토를 바르셨나? 아, 온몸에 세포가 추워. 추워. 와, 쉽지 않네. 아이 머리야. 야, 너 뭐 하는 거야? 야, 너 뭐 하는 거야? 야, 너 뭐 하는 거야? 아버지! 나무를 해야지 왜 그러고 있어? 좀 쉬셨어요? 네가 보기에 쉰 거 같니? 목소리가 쉰 거 같으신데요? 너 이래가지고 언제 불 피고 자라는 얘기야? 지금 다 식어가지고 말이야. 아버지 이렇게 잔소리 하실 건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시끄러워, 빨리 돼. 빨리 해, 시끄러워. 이게 말이 많아. 어우, 흙만 늘으면 어떠니 갑자기. 과대 가는 거 아유, 화장실 좀 갔다 가야지. 오랜만에 또 잔소리 하셨다. 오늘 딱 열었는데, 와, 진짜 못된 옛날의 양반집. 빨리 안 해. 여기 수영 있을 것 같고, 요만큼 수영 있을 것 같고. 놀부 수영 다 있을 것 같고. 놀부. 추워. 자, 빨리 펴고 밥을 먹자. 자, 갈라져라! 어, 됐어! 야, 민호 씨. 가자! 어우, 잘한다. 멋지다. 저 이 짤로 팬분들이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못할 줄 알았거든요, 저는. 어우, 야.
파이어. 와. 야. 돌판? 아버지 밥 먹읍시다. 위로야. 실례합니다. 네? 오. 아. 예. 아. 몸에 잘해 왔어요. 오. 오. 아, 마늘 먹인 돼지. 와, 와, 기가 막히겠다. 맛있게 구워 드렸습니다. 이 생삼겹이 맛있지. 생삼겹 맛있어. 네. 일단 두 개만 올릴게요. 어, 아니 하나 더 올려. 하나 더 올릴까요? 하나 더 올려. 아, 최고다. 와, 이제 슬슬 이거 갑니다. 네. 돼지고기에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이제 슬슬. 네. 이제? 저 두툼한 것 좀 보세요. 아, 아. 이제 급격하게 먹어도 되는 시간이 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요건 드셔보세요. 요거 버섯. 아, 됐어? 요거, 네. 이렇게 짜면 몸도 안에 지지고, 고기도 먹고. 즙이 그대로 있어요. 야, 일로 와봐. 이거, 네 젓갈이야. 아, 맛있겠다. 야, 먹을만해. 오, 맛있다. 맛있지? 네. 아, 미나리. 아, 뭐건지. 저 돼지 기름에 또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미쳤다, 이거. 김치를 깔고 미나리 적당히 넣으시고 이런 삼합도 진짜 좋네. 아, 진짜 너무 맛있겠다. 삼합. 한 입에. 괜찮아요? 맛있어요? 삼합. 아, 계속 챙겨드리네요, 옆에서. 아버지 위해 드리는 건 민호 씨밖에 없어요. 장작에다 이렇게 돌을 데워가지고 구이니까 맛이 또 다르다. 아, 진짜 맛있겠다. 확실히 달라. 아, 뜨거. 아, 맛있죠. 아우. 와. 미나리 미쳤다. 진짜 저 조합 너무 좋네요. 아, 그러니까요. 이제 고기 구우니까 냄새가 나? 이제 고기 딱 올리니까 이제 냄새 맡고 오는 거야. 앉아, 앉아, 앉아. 인상이 아주 순하게 생겼다. 그렇지, 앉아. 어, 안녕. 아버지, 이거 잘 구울 때까지 잠깐 불멍 좀 할까요? 그래. 불멍? 저는 되게 스스로를 엄청 쪼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래, 그래, 그래. 열심히 사셨죠. 그래. 지금 돌아보면 아, 정말 어디 나가도 친구들이랑 밥 한 끼를 마음 편하게 먹은 적도 없고 스스로한테 엄청 채찍질을 많이 했어요. 이제 우리가 여행하고 이렇게 아버지랑 만나면서 그 계획적이었던 내가 즉흥적으로 조금씩 이제 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아, 오늘 좋았어. 아, 그래요? 그치. 아, 왜냐면 나도 오늘 패러글라이딩 해봤으니까. 맞아. 아들 덕분에 하셨죠. 야, 민호! 사랑한다! 어디 가서 얘기할 거리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거리가 생긴다는 게 좋은 그 체험이었던 것 같아. 경험을 하고 안 하고 있지. 그렇지, 그렇지. 하여튼 간에 너, 네 덕분에. 그래서 지금도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든 게 주사위를 굴려서 오히려 야외 취침을 갑자기 하고 싶어졌어. 아, 안 돼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를 꼭 이렇게 괴롭혀야겠니? 그러니까 너는 나만 보면 막 장난치고 싶고 그런 거 같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니? 근데 나는 너만 보면 장난치고 싶더라. 그걸 저한테 왜? 아니, 그러니까 몰라요, 그런지. 귀여워.